군부대 대령이 부하 여군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함께 근무하던 다른 간부들도 피해 여군에게 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북의 한 군부대. 이곳에 근무하던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. 업무 보고를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거나 술을 마신 뒤 전화해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부하 여군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상급자는 명령을 운운하며 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상급자가 부대에 온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가까이 추행이 이어졌다며 피해 여성은 고심 끝에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너는 지금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다. 이런 식으로 지휘를 앞으로 압박을 계속했고요. 전역을 하는 것밖에는 도저히 이 집단에서 있을 수가 없다. 계속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. 함께 근무하던 다른 간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습니다. 오히려 괴로워하는 부하 여군에게 대령을 잘 모시라며 회유를 하고 접대를 강요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다 집어치우고 진짜로 징계돼야 될 거더라고요. 육군은 고소장이 제출된 뒤에서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한 뒤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제 그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. 육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